그걸로 해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다 하더라고요. 결국에는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거. 네.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집사람도 항상 생각을 해요. 아 그냥 인정하고 산다고 저를. 얼마나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죠 저랑 살면. 아 그래 살아보세요. 제가 얼마나 덜렁거리는지 몰라요. 막 흘리고 댕기고 막 그러거든요. 많이 혼나요 와이프 때. 근데 거의 포기했어요 이제. 본인이 위해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 안 바뀌는 건 알고. 그리고 행복한 아이 양육하기는 저도 평생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데 쉽진 않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이 부분으로 고민 많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게 어렵고 문제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없다는 거. 그게 문제고 결국 하고 싶어 하는 걸 자꾸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게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또 행복하게 일하게 만들기 이제 직원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자율성을 많이 추구하는 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큰 기대하지 않아요. 직원들에게 저는 큰 기대를 하면 꼭 실망을 하더라고.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저희 학원에 있다 나갔는데 흔히 말하는 뭐 뒤통수 친 사람 뒤에 칼 꽂은 직원도 있었어요. 근데 뒤통수 치고 칼을 꽂은 게 아니라 걔가 먹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제가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이상 작은 회사의 직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. 왜?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참 재미난 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저한테 배울 게 많잖아요. 그 무료로도 막 가르쳐줄 수 있는데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. 오너니까. 이게 다르더라고요. 직원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다르더라고요. 저한테 월급을 받는 순간 관계가 그렇게 끈끈해지진 않습니다. 이 돈이 어렵기 때문에. 이 반대인 거예요. 제가 돈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돈을 주잖아요. 이 주는 관계가 받는 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. 예, 주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렇게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예, 평생 책임 못 지키시잖아요. 그런데도 우리는 막 평생 책임질 것처럼 얘기해요. 그렇게 못 해주면서도. 딱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일 신문 읽는 법 알려드립니다. 뭐 다른 거 없어요.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한다. 녹음해서 듣는다. 중요한 거 녹음해서 듣는다. 우리가 메모를 해요. 플래너도 쓰고 메모합니다. 왜 합니까?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쵸? 물론 뭐 내가 기억시키려고 막 낙서할 수도 있어. 그럼 어떻게 개판으로 쓰겠지. 내가 보려고 쓰면 보여주려고 쓰면 정성껏 하겠죠. 마찬가지예요. 녹음도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려준다 그러면 더 정성스럽게 하겠죠. 그게 제 오디오북이에요. 제가 한 500권 정도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아. 그냥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들으려고 두 번째 들려주려고 그러다 보면 정성스럽게 하거든요. 신문을 하나 읽더라도 그러면 발전이 돼요. 꼭 녹음을 하세요.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. 내 목적을 갖고 내가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단톡방이든 카카오 스토리든 내가 SNS에 내가 오늘 뭐 신문 주요 기사 한 5분 정도 녹음해서 올리겠다. 뭐 3분만 녹음하겠다. 그리고 녹음해서 올려주면 어떨까?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꾸준히 하는 거야. 누가 듣는 사람이 있겠죠? 그리고 뭐 피드백 오겠죠? 잘 듣고 있어요. 그러면서 발전이 돼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만 좀 할까요?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